오늘 리뷰할 건 건프라 라운드 박스 어나더 퍼스트 건담입니다. 예, 그 제가 예전에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엔트리 그레이드가 들어있는 이제 과자 상자를 판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요겁니다. 건프라 라운드 박스. 요게 이제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메탈릭 컬러 버전과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의 크리스마스 컬러 버전이 각각 동봉되어 있는 과자입니다. 과자 박스. 출시는 2020년 10월 달에고요. 10월 달에서 가격이 각각 1,500엔 요 상자와 함께 과자가 들어있고 건프라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은 그쵸? 오리지널 컬러의 건프라가 들어있다. 이 상품은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 메탈릭 컬러가 한 세트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자가 두 봉지 들어있다고 해요. 뭐냐 이건 건담 콘포타주 스낵크. 건담 콘포타주 스낵? 약간 옥수수 그쪽 계열인가? 이거는 맛이 좀 다를까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컬러 한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콘포타주 똑같잖아. 맛이 다를 줄 알았는데 일단은 메탈릭 컬러부터 좀 까보도록 할까요? 뭔가 되게 포장 자체는 정겹네요. 위에 고리 달려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어릴 적에 이제 과자 상자 같은 거, 세트 상자 같은 거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뭐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걸 잘 안 팔기 시작했는데 얘가 그런 종류 중 하나죠, 지금.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거였구나. 고무줄. 봉투를 개봉하고, 아, 상자, 와. 아, 이렇게 생긴 과자 상자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어릴 적에나 좀 이따금 봤었지 이건 진짜 와 너무 오랜만에 본다. 아 뚜껑은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똑 하고 열리네요. 예, 고정이 세게 되어 있진 않고 이게 과자 봉지 콘포타주 스낵 두 개가 완충제처럼 들어있는 건프라. 이럴 수가 완충제처럼 들어있었어. 패키지는 MG 퍼스트 건담 3.0 버전의 박스 아트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건프라 40주년 하면서 뒤쪽에 건프라의 등급들 SD 뭐야 BB전서가 없고 CS가 있잖아 HG, RG, MG 뭐 PG까지 리백의 PG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프라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속은 비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안에다가 퍼스트 건담 왕창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메탈릭 컬러의 퍼스트 건담 엔트리 그레이드입니다. 예, 펄 컬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펄 화이트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뽀샤시합니다. 요거 뭐 이제 클리어 버전이랑 좀 비교해봐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자 콘포타지 스낵? 예, 요거 제가 리뷰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빠밤. 예, 2021년 3월 6일까지 빨리 먹어야죠. 안에 들어있는 과자는 이렇게 생겼나봐요. 까보죠? 궁금한데. 근데 패키징 이쁘네. 연방 지원해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연방 지원할 거야? 그 딴 거 좀 하지. 또 이제 시드 뭐 이제 잡부터. 오, 첫인상. 바나나 킥인가? 과자가 굉장히 예 그렇게 생겼죠? 아 콘스프 맛. 어우 달아. 좋다. 당 떨어질 때 한 개씩 먹어야겠다. 맛은 있다. 아 죄송합니다. 건프라 리뷰해야죠. 자, 다음 라운드 박스 크리스마스 컬러 빠밤. 패키지는 요거는 HGUC 퍼스트 건담 리바이브 박스 아트를 컬러를 변경한 버전이네요. 네, 색깔 이쁩니다. 뒤쪽에 역시 건프라 등급에 대한 설명과 안에 들어간 퍼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뚜껑을 쏭 하고 까보면은 완충제처럼 들어가 있는 동일한 과자가 두 세트 그리고 안쪽에 크리스마스 컬러의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탈릭 컬러랑 둘 다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후다닥 만들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 메탈릭 컬러와 크리스마스 컬러를 완성했습니다. 일단은 첫인상은 색깔이 좀 선명하다.
약간 뽀샤시하다. 그리고 굉장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의 컬러다. 개인적으로는 산타클로스 컬러가 어땠을지 싶은데 뭔가 칙칙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그리고 종종 느끼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클리어 버전 만들 때도 그렇고 은근히 매뉴얼 신경 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거 메탈릭 컬러라 그래가지고 사진도 바꿔놓고 뒤에 이제 컬러도 대충 어느 정도 맞춰서 컬러 페이지는 맞춰놓고 뭐 여긴 똑같네. 아무튼 표지 부분 매뉴얼의 맨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좀 바꿔주는 게 좋더라고요. 클리어 컬러 클리어 한정판 애들은 얘들은 일반판이랑 똑같았지만 아무튼 이 치반 쿠지 때도 그렇고 묘하게 매뉴얼에도 신경을 쓰는 엔트리 그레이드 같아요. 그리고 만드는 도중에 한 봉지 더 먹어가지고 과자 두 봉지 남았습니다. 예, 빨리 먹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은 벌써 영상 3번이나 찍었나요? 예, 많이 했으니까 그쪽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컬러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컬러 들어가 있는 부분 빨간색 부분이랑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다 메탈릭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탈릭 사출이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거고요. 하얀색 같은 경우는 메탈릭 화이트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펄 컬러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묘한 펄이 싹 하고 감도는 묘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쉴드 같은 경우도 약간 보면은 빨간색이 비쳐 보이죠. 약간 이제 색깔이 완전히 진하진 않다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단 컬러감 자체는 일반판이랑 비교했을 때 확 하고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쵸? 새하얘 보이고 뿌샤시해 보이고 뭔가 바짝바짝해 보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런 면 때문에 이제 펄 컬러나 메탈릭 컬러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컬러 다시 봐도 좀 칙칙합니다. 예, 이게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젓갈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되게 묘하고요. 요 노란색이었던 부분은 웬 양산형 자쿠 컬러가 되어 있고 네,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파리 같은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 원래 파란색이었던 부분은 뭐랄까 나무의 뭐 뿌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가장 두꺼운 부분 기둥 같은 부분 그리고 원래 하얀색이었던 부분은 가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 있죠. 꿈보다 해몽. 결과적으로 좀 칙칙한 컬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약간 어떻게 보면 황토색 같기도 하고 묘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퍼스트 건담은 이렇게 모아보는 게 매력입니다. 예, 일반판부터 메탈릭 컬러, 크리스마스 컬러, 클리어 컬러, G3 클리어, 레드, 화이트, 옐로우, 블루 클리어. 이렇게 해서 벌써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이제 제가 안 산 엔트리 그레이드는 라이트 패키지 버전. 일반판이랑 똑같은데 무기 빼고 봉투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 빼고 엔트리 그레이드는 일단은 다 모은 것 같아요. 예, 엑스포 한정판에 이치방 쿠지에 과자 동봉판 시관이죠 사실상. 이제 시관 같은 경우는 과자랑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데 한국에 정식 수입은 안 될 거고 일반판까지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모았습니다. 와우! 앞으로도 엔트리 그레이드가 나온다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오든 일단은 가능한 한번 수집을 해보고 싶어요. 엔트리 그레이드는 쭉 이렇게 놓고 보는 재미도 있고 다 컬러가 미묘하게 조금씩은 다를 거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이제 G3 때처럼 이제 바주카가 들어가 있는 퍼스트가 또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네 기왕이면 엔트리 그레이드 다 모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프라 라운드 박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엔트리 그레이드 벌써 9 종류째 라이트 패키지까지 나오면 10 종류 사실상 일반판이랑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뭔가 둘이 싸우는 구도로 도니까 아무로랑 샤 같지 않아요? 묘하게 좀 더 하긴 샤 컬러였으면 이거보다 좀 더 붉은 색이었어야 돼. 아니면은 좀 더 물이 빠지든가 뭐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언젠가는 이제 캐스발 컬러의 엔트리 그레이드가 나올지도 모르죠. 와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실.